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작인데요. 자, 연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로 시장이 참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 모두 어제장이어서 오늘장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21 포럼에 참석 중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영향성을 미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공포감도 시장의 변동성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2시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 현명한 대응 전략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여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위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화요일정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역시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좀 오일 이슈가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이제 외신 소식도 좀 업데이트 시간 때문에 좀 소식이 어떤 면은 늦다라는 얘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뭐 미디어나 어떤 채널이 좋냐고 추천을 부탁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은 최대한 여러분들께 실시간 외신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로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영 캐스터의 활약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화요일장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이분이십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신세계를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헤르메스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이찬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죠. 화요일날 좀 찾아뵙게 됐어요. 저번 주까지는 수요일날 이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찾아뵀었는데, 오늘부터는 또 따로 빠져나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전략과 좋은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시간 또 집중도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세 분과 함께 나오셨을 때도 워낙 시청자분들께서 각 한 분마다의 전략을 더욱더 또 원하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을 책임져 주시러 오신 헤르메스 마스터님 이제 앞으로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현재 시각 10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에 그렇다면 외신 쪽에 소식은 어떤 소식 나오고 있는지 시세 이후에 좀 점검을 도와드릴 텐데요.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짝에도 밀렸었던 지수의 방향성 오늘도 크게 밀립니다. 현재 개장 전인데요. 자, 10시를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2751.25포인트로 0.97%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장 더 크게 밀립니다. 1.22% 빠진 718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어제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승 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은 하지 못하고 반대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6340달러 선으로 0.60% 빠진 가격대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골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도 1280선 초반에서 움직였는데 결국엔 종가에 1280달러 지켜냈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이탈이 되면서 1276.5달러 선으로 0.31%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OPEC 회의를 앞두고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짝에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현재 구간 밀리면서 1% 넘는 하락을 이어갑니다. 1.57% 하락세 보이고 있는 64.66달러 선으로 65달러도 다시 이탈된 상황,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양지수 모두 마감이 되면서 오늘 현재 시점에서 두 지수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조금 더 그 낙폭이 큰 상황이고요. 유로FX와 골드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주요 상품군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오프닝 이슈 외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이 무역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관세 부과를 이행을 할 것이며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세 보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미국 상원이 중국의 통신업체 ZTE에 대한 이 제재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방 수권법 수정안을 18일 현지 시각으로 가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우존스에 따르면 상원은 7,16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골자로 하는 2019년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85-10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특히 이 법안에는 GT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수정안은 미국의 정부 부처와 기관이 GT 제품은 물론 또 세계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로부터 이 통신 장비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이나 또 보조금 제공도 금지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무역
무역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분위기로 가면서 이 도도리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이 증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미중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 나프타의 불확실성도 시장의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RBC의 한 수석 경제학자에 따르면 이 보호무역주의는 정말 위험 요인이고 또 증폭되고 있는 요소라면서 이 나프타와 미 중간의 이런 관계는 몇 달 전보다 더욱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문제는 이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점이라면서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은 치명적인 타격은 아닐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략가는 나프타가 미국에 더 유리한 어떤 것으로 결말이 나더라도 시간이 또 걸리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라면서 이 증시의 되돌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또 다른 수석 경제학자의 발언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나프타 합의의 불발 가능성이 약 4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이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신문은 많은 미국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들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예상하고 패자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장에 표적이 된 것은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이 지난 20년 동안 이 최대 자산 버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이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술주 같은 자산이 올해 들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 때문에 의료, 제약, 통신 등 그리고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가 외면을 당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거대한 자산 거품이 만들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임 뉴욕 연준 총재가 네, 미국 경제 상황이 더 좋아졌다는 인식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현재 탄탄한 경제 성장 그리고 건조한 노동 시장, 미국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모두 보고 싶었던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인식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기 만족이 자리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제 확장기에는 당국자들이 가장 경계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썩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은행 문제 개선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엔이 트럼프 발언에 급락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역시나 달러엔이 원미 가까이 추락을 하면서 5월 말 이후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 뱅커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좀 무서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모건 스탠리의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월가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됐지만 이렇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촉발한 과잉 행동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몇 년간 이 호시절을 보냈지만 이 과거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잇는다면 이 성공의 횡포가 월가 은행들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수익이 늘고 경제가 탄탄한 시점이야말로 은행 산업의 가장 무서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기 유럽 은행 총재가 정책 금리를 처음 올리는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금리 인상 후에도 점진적인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이 ECB 포럼에서 드라기 총재는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경로는 전반적으로 ECB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상당한 규모의 통화 완화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물가가 오르는 경로에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 이 드라기 총재가 20일 정례 통화 FOMC죠. 예, FOMC에서 발언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년 3분기에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4월 경상 흑자가 284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44억 유로 하회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유로 달러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0.59% 하락한 1.1554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 유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산유국의 감산 완화에도 유가가 수개월 내에 80달러 위로 되돌아올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이 OPEC과 러시아 등의 이런 산유국
산유국들이 이번 주 회담이죠. 오펙 회담에서 증산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유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이 글로벌의 수급 균형을 보면 재고가 가장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면서 올해 여름 브렌트유가 82.50달러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브렌트유는 7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의 외신 쪽에 뉴스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미중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뉴스가 가장 좀 많이 눈에 띄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와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비교 분석한 뉴스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펙 쪽에서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80달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 쪽의 분석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 FCC 이슈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지수입니다. 9월 말이고요. G2 무역 마찰 우려의 3대 지수 하락 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 나스닥과 S&P 모두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의 전략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9월 말이고요. ECB 드라기의 비둘기적인 발언에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반등하지 못하고 유로 FX는 1.16360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1.16달러 초반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의 전략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과 러시아 증산 전망 속에서 트럼프 관세 부과 소식에 재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장에는 반등은 했지만요. 다시 한번 1% 넘게 밀리면서 65달러가 이탈이 된 채 64달러 중후반대에서 가격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8월 물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에 하방 지지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7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1280달러가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의 골드 전략도 함께 마지막 이슈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지수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유로 FX 통화 그리고 크루드오일과 골드 이 상품군들로 다양하게 저희가 전략을 짜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슈인 S&P 500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의 재료들을 좀 뒤로 두고 일단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시장에 흔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급락하고 있고 S&P 500 지수도 1% 가까운 급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의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모두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뭐 어제장도 그렇고요. 3거래일 연속 현재 부근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어제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하락이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도 하락세로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매매하신 데 있어서 또 궁금하신 사항일 것도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헤르메스 마스터님 지수에 대해서 다운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네.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계속적으로 외신 네네. 쪽에서도 전해오고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네. 지금 중국장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전 세계가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가 굉장히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이어져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2800선 여부를 이제 2800선 여부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했었는데 그 위쪽으로 이제 돌파가 나오려고 하는 시점 저번주 수요일이었죠. 뭐 그랬는데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저항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빠진 부분들 특히나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저번주 빅 이슈였던 22 회의였던지 아니면 이제 FOMC 회의 두 가지 모습들을 전부 다 지나치면서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는 거죠. 그동안 증시에는 적용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저번 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금 빠지는 흐름까지 오고 있다. 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무역 긴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7월 6일 날 이제 2차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죠.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여겨집니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 무역 분쟁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보다는 올랐을 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주고받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관세를 매기겠다. 중국도 그럼 관세를 매긴다. 그럼 이제 트럼프는 4배 관세를 더 매겨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기는 어느 쪽이 더 맞느냐를 따져보면은 사실 미국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수입품이 중국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 매길 무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중국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는 하지만 뭐 어찌됐든 이제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 사이에 이제 뭐 과격하게 양쪽에 가다가도 합의점을 찾을 확률도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2800선 라인 제가 이 라인 때를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제 올라오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쭉 빠져버리는 모습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무역 분쟁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됐다.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빠지기 시작했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분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분봉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차트를 그려놨습니다. 뭐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위쪽 이제 2796 고점을 맞은 이후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이제 추세대가 형성이 됐어요. 지속적으로 위쪽 라인을 맞는 라인과 아래쪽을 맞는 라인을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밀렸죠. 근데 오늘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 추세대 안에서 매수 매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들을 조금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오늘장에 완전 좀 깨지는 모습이 좀 나왔단 말이죠. 네. 보시게 되면 아래쪽 하방 라인을 완전히 이탈한 다음에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2760선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2760선 부분에 어느 정도 고점을 맞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왔을 때 다시 하방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좀 이제 좀 넘겨서 보면은 앞쪽에서 이제 제가 저항대로 말씀드렸던 부분 2740선이 있습니다. 2740선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죠. 뭐 이 구간이 되겠는데 네네. 뭐 이때부터는 이제 앞쪽에서 이제 저항을 맞았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밀린다고 하면 2740선 오늘 자리도 역시나 반등을 제가 좀 봤던 부분이 2740선 부분인데 그 구간을 정확히 찍고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매도로서 좀 접근을 해보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들 아직 미장이 오픈하기 13분 전이네요. 14분 네, 그 정도 됐는데 네네. 지금 올라와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 2760선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뭐 그 흐름이 나와준 다음에요. 지금 이게 30분봉 기준이거든요. 네. 30분봉 기준으로 이제 맞고 나서 하방으로 빠지는 모습들 2760에서 2755 사이에서 형성을 한 다음에 그 아래쪽 55 아래로 나오는 음봉이 출현이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략 자체는 이제 2760선 맞고 빠지는 2755 아래쪽으로는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네. 가격대가 바로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잘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도 차트 좀 꼼꼼하게 보시면 알겠지만요. 추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채널 안에서의 가격대로 다시 한번 이 매도적인 의견을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지금 가격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2752포인트인데 2760선까지 다시 또 반등한다면은 그 가격대에서 또 저항을 맞고 또 매도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차트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55라인에서 계속 음봉 출현하면서 빠질 때는 매도적으로 또 가담하셔도 좋을 전략적인 부분까지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S&P 500 지수 접근하실 분들은 참고 많이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한 의견 먼저 마스터님의 매도적인 의견으로 다운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계속적으로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오프닝을 통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지수가 계속적으로 빠진다라는
라는 이런 불안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는 외신 쪽에서 S&P 어떤 의견이길래 다운 의견 주셨을까요? 네,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실시간 외신 소식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NBC 소식부터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에 이 트럼프가 이제 추가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보복 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상황으로 세계 증시 전체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그 2천억 달러 상당 중국 제품의 10% 추가 관세에 대한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미국의 이 관세 발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증시, 즉 중국, 유럽 증시 모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는 중국이 이런 관행을 변화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 상무부에서는 또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무역전쟁의 시작을 한 것은 미국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은 전면적인 제재의 화답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현재 이런 미국의 행동은 세계적인 상승세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JP모건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래도 무역 전면전은 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을 의식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런 소비자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이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유권자 대다수가 이제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부 잡음으로 인한 이 국채 변동성 역시 2018년의 화두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시장은요, 경제 충격이 아니라 앞으로 이 미디어의 헤드라인, 즉 소식들, 그 다음에 불가피한,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더 움직일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과 리스크의 혼란 시기를 투자에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어와 있는데요. 또 다른 소식도 같이 좀 전달을 해드리면 지금 또 개장 전 상황인데요. 중국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포드 자동차가 지금 역시 개장 전에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캐터필러와 보잉사.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해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전 세계 무역 전쟁의 전조로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 몇 번이나 이런 소식을 더 들어야 하는지라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쳐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 선수를 치냐라는 식의 협상 게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낙관적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수익적인 이슈보다는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적 신뢰도를 침식시키는 게 더 큰 지금 시장의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편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예정이다라는 기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오한다는요, 이 투자자들은 이제 안식처를 향해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보복 조치들에 너무 놀랍고 또 이제는 완전 패닉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런던 캐피탈 그룹은 이 자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나 또는 전체적인 세계 경제 위협이 느껴진다면 그때서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 조치를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 협상의 우위권을 점하려는 기싸움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보복 조치들 때문에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 속에서 다운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역전쟁에 대한 보복전쟁에 대한 우려가 가장 좀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신 쪽의 의견 잘 드렸고요. 일단 뭐 위험자산인 지수에 대해서도 뭐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위험자산에 대해서 좀 유동성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선호가 앞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 하지만 오늘장에는 골드가 그렇게 또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무역 분쟁이 워낙 마스터님 이전부터도 불거져 왔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정말 계속적으로 더 크게 맞고 있어요. 뭐 다른 재료가 없어서 이런 악재에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워낙 장기전이 되게 가면서 사안이 네. 커지는 것 같은데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네. 제 같은 경우는 일단 지속적으로 이제 7월 6일 날 2차 관세 부분이 이뤄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주고받기식에 지금 치고받는 싸움이 되고 있으면서 전 세계가 좀 불안에 떨고 네. 지금 글로벌 증시도 이제 패닉에 걸리고 오늘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또 빠졌거든요.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주식하시는 분들께는 좀 안 좋은 시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하방을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도 하방으로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차 상방으로는 제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이 지금 오늘 날짜가 이제 6월 19일인데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좀 더 미는 장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뭐 7월 다가오면서 이제 많이 경직되던 부분이 이제 저항을 받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걸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차트 대응 물론 합니다만은 뭐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하고 방향성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이런 신세계 방송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시황을 전해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취합하시면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나아가셔야지 뭐 이거 무시하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 뭐 지금이 끝이다, 뭐 저점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하방을 염두에 두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횡보 내지는 하방을 볼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올라온다 가면은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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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가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해서 좀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세와 이런 시황이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파생 시장도 함께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양 시장에 대해서도 뭐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 계속해서 나오면서 1.52%나 좀 빠졌고요. 코스닥 시장도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3% 가까운 급락을 보여줬었던 상황입니다. 현물은 이렇게 빠지면은 좀 손쓸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선물에 있어서는 일단 양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 저점 매수 또는 현재 가격대 스톱폭 올라왔을 때 아, 매수 노려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마스터님 일단 추세는 하락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을 잘 노려보셔야 된다. 좀 이 추세를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인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ECB 쪽에 포럼에 참석 중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QE에 대해서 채권 매입에 대해서 12월까지로 좀 발언이 이어졌었던 상황인 만큼 다시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금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뭐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다시 그 가격대 제자리로 돌려놓은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본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슈 유로 FX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아, 역시나 유로 FX도 모두 만장일치 의견, 다운의 의견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지금 어제장도 그렇고 전일장도 그렇고 이틀 연속 뭐 소폭이나마 반등을 하면서 또 이럴 때는 급락 이후 기술적 반등을 보시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또 많이 가신 분들도 있으셔서 네. 지금 오늘의 하락으로 좀 물리신 분들도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죠. 마스터님 의견 어떠실까요? 뭐 저번 네. 주 같은 경우 제가 저번 주도 마찬가지 유로 하락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었어요. 이제 뭐 발표 전이었죠. 22 얘기도 전이었고 FOMC 회의도 전이었는데 그 전의 상황에서 이제 뭐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1.18대였을 겁니다. 그때가 뭐 그때 이제 매도 시각으로 한번 하시면은 뭐 소폭 한 번씩은 빠지는 흐름이 무조건 나온다. 뭐 그런 부분에서 매도 접근 좋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무료 방송 진행을 좀 했었거든요. 그 뒷날에.
뭐 그때 오셔가지고 또 그 전략 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이 또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또 포함해가지고 뭐 제가 저랑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발표 이후에 또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18 때 뭐 고점 때에서 진입을 하진 못했지만 뭐 아래쪽으로 빠지는 중간 라인 때 드라기 총재가 발표를 하고 그런 시황적인 거를 지금 접해가면서 차트로 들어가서 매도로 한 250틱에 300틱 정도로 수익을 보고 나왔거든요.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뭐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근데 굉장히 산지한 이슈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 오늘 5시였죠. 오늘 5시에 드라기 총재가 다시 22 기조 연설에 대한 것들을 했었고요. 뭐 여기서 나온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상승 뒤에는 이제 점진적 접근을 할 거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상당한 통화 완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아무튼 지금 유럽 시장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이고 그렇고 이제 산재된 문제들 특히 독일 쪽에서 나오는 난민 수용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상방의 재료보다는 하방의 재료가 훨씬 많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에 이제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네. 지금 드라기가 또 한 번 매도에 관한 의견을 또 피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에 또 빠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내일 한 가지 또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네.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 이제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 또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이제 미국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또 연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장까지도 산재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지만 지금 일단은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방을 저는 보는 이유가 이제 드라기 총재의 이런 기조 연설 그리고 시장이 금리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이제 발표가 저번 주 같은 경우 드라기 총재가 발표가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반응이 엇갈렸어요. 아 이제 연내에 이제 매입 프로그램은 종료를 한다는 내용 때문에 매파적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아 반대로 아 금리 이제 인상에 대한 부분은 내년 6월 이후에 뭐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기간이 확정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의 양쪽 비둘기파적인 내용이다. 뭐 양쪽 내용이 있었는데 시장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금리 인상이 기간이 길어졌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시장이 지금 하락으로 유로 같은 경우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모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어떤 내용이 나온다든지 간에 유로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6월, 내년 6월로 못 박아버린 부분이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유로는 하방으로 더 빠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로 이동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굉장히, 유로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가 지금 하방으로 빠지고 있는 와중이고 지금 현재 자리가 이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뭐 1.16대 다시 찍어주고 있는 라인인데 뭐 위쪽에서의 지금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시자면은 위쪽 고점 맞고 빠지는 라인들 특히나 아래쪽 라인에서 이제 지지력을 보여줬던 라인이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자리예요. 사실 현재 자리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을 보여줬었고 뭐 이 아래 구간 때 죄송합니다. 이 아래 네. 구간 때 다시 지워볼게요. 네. 아래 구간대에서 이제 지지력을 보여주는 상황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뭐 지금 나와주고는 있지만 위쪽 부분에서 봤을 때 아래 구간도 많이 열렸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은 뭐 1점 뭐 이렇게 많이 빠질지는 않겠지만 1.1대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저는 보는 시각이 이 아래쪽 지지라인이죠. 아래쪽에 지지력을 보여줬던 라인 때 뭐 이쪽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좀 빠져줄 수 있는 부분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지금 이제 중반 라인이기 때문에 일봉상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뭐 중간에서 좀 어중간한 라인들을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 항상 이제 명심을 하셔야 될 게 뭐 예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하방으로 빠졌던 때 이때를 돌이켜보시면 네. 드라기 총재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작동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빠졌던 내용입니다. 네네. 거기서 지금 요 아래에서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부분은 뭐냐면은 그래도 유로가 다시 한번 정책 완화 정책을 끝내고 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다. 뭐 금리가 물가가 좋아지고 있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아래쪽으로 더 빠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여겨지고요. 네. 자, 분봉을 보고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분봉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한 차례 빠지고 뭐 이 자리 때였습니다. 쭉 빠져가지고 왔다가 뭐 그동안 다시 횡보를 보였죠. 뭐 주말 지나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횡보를 보였는데 다시 오늘자에 빠지고 밀린 부분은 역시나 드라기 총재 연설 특히나 그리고 유로 이제 통화 기조가
좀 완화적으로 다시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빠져나왔고요. 네. 뭐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분들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빠지는 라인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지금 그런 매매를 과연 어느 시점에 내가 그렇죠. 해야 되느냐 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네. 지금 당장에 매도를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라인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있어요. 저점으로 네. 많이 빠진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장이 이제 뭐 이번 월 말 갈 때까지 뭐 다음 주 다음 달 갈 때까지도 하방으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을 역시나 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P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올라왔을 때 매도 시각을 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유로 FX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요. 1.1685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네. 이 라인인데요. 빨간색 선 보이시죠? 1.1685 이 라인 때 왔다가 저항을 맞고 빠지는 구간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방에 나오는 부분들 1.1685 맞고 1.1680 아래로 좀 빠지는 모습들 특히나 네. 30분봉을 저는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네. 30분봉 상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음봉이 보일 때 음봉이 완성돼서 이제 저항을 맞고 음봉이 보일 때부터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매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네.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로 빠진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캔들이 음봉이죠. 올라간다는 건 양봉인 건 다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30분 보실 때 네. 큰 추세상에서 이제 하방으로 빠진다든지 올라갔을 때 흐름을 보실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로 볼 때는 최소한 음봉 하나를 봅니다. 30분봉 상에서 그게 빠진다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아 그냥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도 혹시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뭐 그런 경우 많은데 그냥 아랫꼬리만 단다라는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신다든지 그게 아니라요. 아래쪽에서 확실한 양봉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전략이 좋고 마찬가지 제가 지금 전략 드린 부분에서 1.1685 그 구간 왔다가 빠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네. 확실하게 30분봉에서 음봉이 완성이 됐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그 아래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매도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FX도 차트상으로 정말 꼼꼼하게 살펴드린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네. 자 일단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도 일단 하방을 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정말 통화에 최근에 좀 민감한 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ECB 회의 때 일단 이게 비둘기적인지 매파적인지 정말 마스터님 말씀처럼 그렇죠. 시장이 좀 갸우뚱한 것 같은데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비둘기적으로 더욱더 좀 쏠리는 상황 속에 가격이 더 빠졌습니다. 전략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1.1685달러에서 다시 좀 매도적으로 추세가 하락할 때 1.1805달러에서 30분봉 기준입니다. 음봉이 다시 한번 또 확인, 30분으로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매도적인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캔들을 보고 매수냐 매도냐 들어가실 분들에 대한 꿀팁은 오히려 또 매수에 대해서는 양봉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일단 매도에 대해서는 음봉을 확인하고 들어가보자 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유로FX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외신 쪽에서도나 역시 지수에 이어서 유로FX 다운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유로FX 너무 이제 마스터님께서 또 기술적인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외신 쪽의 의견들 여러분들께 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달러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하지만 강달러의 이러한 상승 랠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통화적인 부분에는 사실 이런 무역 분쟁 이슈가 제한적인 영향을 끼쳐왔는데요. 이런 관세 위협이 이제는 심화가 되면서 호주 달러나 또 스웨덴 프랑 같은 부분에도 스웨덴 프랑이 아니라 스웨덴 크라운이네요. 네, 이 크라운 등에도 타격이 시작되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통화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러한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가 되면 또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역 분쟁에 대한 혼란에 이제 통화 중에서도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메르츠 뱅커는요. 하지만 또 상황이 좋아지면 역시나 워낙에 강달러의 상황 때문에 달러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특히 해외 무역에 대한 의존국에는 이 통화 부분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중국 상무부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보복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적, 양적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유로는 독일에 대한 연정에 대한 분쟁이죠. 바로 이 난민들에 관한 이슈 때문에 메르켈 총리와 또 기독사회당이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연정 분쟁과 또 이런 비둘기적인 ECB의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또 캐나다와 호주 달러 그리고 이머징 마켓 등은 역시나 강 달러 때문에 꾸준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뭐 강달러, 달러의 발목이 잡힌 유로FX에 대한 의견이 좀 주요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외신 쪽에서도 유로FX의 다운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기사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벌써 10시 39분 지나면서 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발표에 본장에서 급락 출발했다라는 속보 다시 한번 전달하고요. 자, 먼저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수 뭐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일봉상 꼬리 캔들로 봤을 때는 밑꼬리를 좀 달린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네요. 2756.50포인트. 앞서서 맞선이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가격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장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0.76%까지 하락세를 좀 좁혀간 상황이고요. 7,217.50포인트 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소폭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16390달러 선으로 0.56%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80달러 이탈 이후에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옵니다. 1276달러까지 중반대 후반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0.32% 하락세만 보여주고 있고요. 자, 1% 넘네 급락 보이고 있는 크루드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6% 하락세 보이면서 64.85달러 선으로 일단 중반대 가격대에서 후반대까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크루드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뭐 초반에 하락세보다는 더욱더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이 반등이 매수 쪽으로 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서서 마스터님이 살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모든 상품군들 쪽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수 같은 부분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개장 소식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나요? 네, 지금 개장한 지 이제 12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CNBC의 개장 소식 먼저 이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 지금 3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예상하셨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소식인데요. 지금 이에 따라서 증시가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24포인트가 개장하면서 지금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보잉사와 캐터필라 같이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최악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8%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나스닥도 1% 가까이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러한 소식은요. 아까 제가 S&P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 관세 조치가 이어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협상 게임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변덕스러운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조치들이 갑자기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활발한 비즈니스를 보였던 지금 반도체 주가 급락했다는 소식 역시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포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의 이 자동차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하락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중국 상무부는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역시나 눈에 눕는 이에는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적 양적으로 보복 조치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언제까지는 이어질지 예상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월 6일까지 약 3주 정도 시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이제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이 극단적인 조치까지는 미국의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면전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배적인 소식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어제장에도 뭐 테크주들 위주로 나스닥이 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보잉사들에 대한 하락세도 함께 개장 뉴스까지 함께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외신 쪽에서도 그렇고 무역 분쟁에 대한 심화, 불확실성이라는 이 불확실성이 시장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무역 분쟁과 이들 기업들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달러 인덱스라든지 달러에 대해서는 크게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 여전히 네,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S&P 뭐 지수와 이제 뭐 통화 상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유럽 쪽에서 드라기 총재 연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요. 뭐 지수와 다르게 이제 통화적으로 이제 따로 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로가 좀 빠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오르게 되는 뭐 이 부분이지. 뭐 이 부분이 지금 달러가 오르게 된 부분이 통화 이제 분쟁이 되는데 뭐 올라간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상승은 일단 일시적일 수 있다. 뭐 지금 달러가 좀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일시적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굳건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은 유로 쪽에서의 이런 변동성 때문에 지금 상승세 좀 지켜가고는 있다. 하지만 네. 이 추세적으로 좀 길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강달러 현상이 왜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바로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렇게 유로 FX와 지수에 대한 상황과 개장까지 만나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상품군에 대한 전략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도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